자, 봅시다. 21년 9월 31번입니다. 빈칸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볼게요. Relativity works 돼 있어. 자, 일단 이게 핵심이죠. 상대성이라는 표현이 가장 중요한 이 글의 핵심 소재야. 이게 뭐냐? Relativity가 나오기 때문에 Relative라든지 Relative라든지 해당하는 품사 변형을 좀 기억해 둬야 돼. 시험 문제에서 혹시 요약문 형태 나올 때. 자, 상대성이란 개념은 작동을 한대요. As a general mechanism for their mind. 마음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여러 면에서 어떤 일반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In many ways, 많은 방식에서, 그 다음에 across the many different ideal areas of life. 삶에. 그럼 기본적으로는 널리 적용된다라는 표현 정도는 가능하지. 그럼 여기서는 아마 apply 정도란 단어를 좀 적용해 보세요. 적용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삶에 여기서 이게 나왔던 상대성이란 면들이 다 적용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야. 쉽게 말을 하면은.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지금 브레인 원식이라는 요책 이름, 이 지금 마인드리스 이팅이라는 작가, 이 작가, 아 미안해요, 얘가 사람이구나. 자, 너 사람 같지 않생겼어. 브라이언 왕싱이라는 요 사람이 그의 마인드리스 이팅, 그러니까 마인드리스가 물론 해석할 필요는 없어, 책 제목이니까. 근데 마인드리스가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가 돼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가 직역이긴 한데. 그 비슷해. 그래서 우리말에 딱 맞는 표현이면 마인드리스, 이거 알아두면 좋아요. 참고로 마인드리스라고 해서 무심코란 뜻이 있어. 딱 맞는 표현이지, 그지? 별 생각 없이 한 거니까 무심코 한 거야. Shows 뭘 보여주냐? That it can also affect our waistline에서 어디에도 영향 끼친다? 우리의 waistline, 허리둘레에도. 이게 물음표지. 상대성과 허리둘레 관계. 이거를 파악하면 이 글의 주제가 나오는 거야. 그죠? 다시 한번. 상대성과 허리둘레의 그 관계성만 밝혀지면 이 글은 주제가 나오는 걸 잡으시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봅시다, 한번. 자, we decide how much it 돼 있어. 우리가 얼마나 먹을지를 결정한대요. simply, not simply를 봐야 돼. 왜냐면, not simply가 나오면, not but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이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럼 A와 B가 둘다 뭐야? 하나의 수단이지. 기본적인 수단이니까 by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한 거고요. 수단 나온 김에 수단 관련 단어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수단 뭐로 알고 있어? means. 서포터? 서포터 수단? 서포터가 수단이. 그러면 안 돼요. 자, 서포터가 왜 수단이야? 그 인성 문제 있네. 자, 보자. 그런 얘기 듣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엄연한 사람인데, 서포터 보고 그거라니. 수단이라니. 문제. 안 돼. 그러면 안 돼. 서포터가 키워주는 거야. 자,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 봐봐, 뭐야? means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vehicle. 채널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은 가능해요. 이걸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목적은 아니란 말이야. 그죠? 뭐에 의해서? 자, simply as a function of how much food we actually consume. 우리가 실제 음식을 소비하는 양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래요. 뭐냐? 바로 by a comparison 나왔어. 바로 그것의 대체재로서의 비교란 말이야. 이 단어가 뭐야? 얘가 relativity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이 예시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If we have a choice between the three burgers. 버거 세 개가 있어. 일단 메뉴에서 8온스, 10온스, 12온스에서 가정해 보자. 그러면 8, 그다음에 10, 12가 있죠. 이 햄버거를 선택하는 데 문제야. 이 선택도 우리가 상대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야. 보자. We are likely to pick the 10온스 버거. 10온스 버거를 사용하고요. 얘가 완벽하게 만족한대요. 그 식사 후에. 그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10온스가 이 사람의 적정량인가? 만족할래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그 다음번 잘 봐야 돼. But if our options are instead, 대신에 옵션이 됐어요. 10, 12, 14.
그러면 우리는요, 가운데 거를 고르려고는 경향이 있대요. 그리고 다시 feel equally happy, 똑같이 행복하고 만족한데, 12온스의 버거에서 at the end of meal 잘라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물어볼게. 왜 12온스를 골랐을까?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위치라는 말이야. 또는 순서란 말이야. 이런 거지. 아, 이게 분명히 10, 12, 14로 나오겠어?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 대중소로 나오겠어. 대중소로 나오겠지. 우리 뭐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대자, 중자, 소자 있잖아. 감자탕 시키면 예를 들면, 보통 다 뭐 시켜요? 대자. 아, 대자? 나도 그래. 보통은 중자를 많이 시켜, 사람들이. 이게 무조건 대자. 아, 물론 그건 맞아. 근데, 그 중자 많이 시키지. 왠지 알지? 중짜니까. 그러니까 감자탕 갈비뼈의 무게 그걸 보는 게 아니야. 그냥 중짜를 시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특정한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해진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에서 가운데 있는 걸로 수렴을 넣는 거야. 그 결과가. 참고로 미국에 있는 그 라지와 한국 라지가 다르잖아요. 햄버거 사이즈가. 근데 라지 먹어요. 그래도. 예를 들면. 자, 그 뒤에 가보면 미들 가운데 이 위치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뒤에 가보면 저기 뒤에 가봐. Even though we ate more, 우리가 더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아까 가운데 있는 건 10짜리였잖아. 지금 12온스짜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만족되는 거야. 그럼 중요한 거, 온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런 표현 가능해? 뭐랑은 상관없이 이런 표현. 그래? 그럼 적어보자. 무슨 표현 나올만 해요? 그렇지. Regardless of its size. 너 웨이트보다 사이즈가 좀 맞겠다. 아, 사이즈, 그죠? 그것의 크기나 그것의 무게랑 관계없이 사람들은 상대적인 거에 더 안정감을 느낀다는 표현에서 regardless of라는 표현 나와. 자, 확인해 보시고. 자, 뒤에 가보면. 그리고 which we did not need in order to get our daily nourishment in order to feel full. 그러니까 우리가 가득 차, 배가 가득 차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영양분을 지금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더 많이 먹는다는 얘기야. 상대성. 그럼 질문. 뭐야? 상대성과 더 많이 먹는 것. 상대성과 허리 둘레가 나온 거지. 오케이? 캐치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글은 어려운 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확인해 보시고요. 처음에 허리 둘레 풀렸을 때는 상대성이 나와서 나보다 많은 상황이 있으면 내가 좀 커보이고 그 상황이 있으면 내가 일어날 줄 알았어. 그치? 그냥 진짜 먹는 거 얘기였어. 맞아. 자, 다음 질문 가볼게요. 한번. 길다. 아니, 길이만 길어. 과연 길이만 길까? 여러분의 철학자들에서 싫을 것 같은데. 봅시다. Philosophical activity is based on this. 자, 철학적인 활동. 저게 이 글의 핵심 소재죠. 자, 철학적인 사고라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is based on the recognition of ignorance. 뭐야? 무지의 인지야. 이 말 이해가요? 다시. 무지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게 노릇 무시 아니야? 무치야? 무지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Recognition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럼 모르고 모르는 걸 아는 게 뭐야?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안 나? 너 자신을 알라? 그거거든요. 사실 답도 없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겠지. 선생님 저는요 제가 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 어떻게 가르칠 거야? 아, 제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죠. 왜 펴? 야, 왜 펴? 주님, 전화 받고 싶어요? 자, 왜 펴요? 뭐야, 뭔 소리야, 그게. 야, 뭔 소리야, 그게. 지금, 그럼 큰일 나지. 자. 됐어요. 됐다. 자. 자, 제일 중요한 거, 무지의 인지야. 역설 같지만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야. 또는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를 안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거기서 출발을 하죠. Philosophical thirst. 자, 철학자의 어떤 욕망, 갈증. 비슷한 표현 뭐가 있어요? hunger. craving. 여러 가지 있겠죠. desire. desire도 되고.
자, fun knowledge, 지식에 대한 이런 사람의 욕망은 is shown through the attempt to find the better answer. 더 나은 답을 구하려는 하나의 시도나 이런 걸로 볼 수 있대요. The question, even if those answers are never found. 그렇지. 사실은 답을 정하지 못 정하는 거가 철학의 묘미인 것 같아요. 철학은 정답을 딱 내지는 않잖아. 현장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내는 거지. 응. 따라서 누구누구의 철학이란 말이 가능해요. 그죠? 철학이랑 딱 과목이 예를 들면 자연과학처럼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누구의 철학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일부는 개똥철학일 수 있지만 그래서 개똥철학 표현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뒤에 가보시면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모르는 걸로 시작하니까 답이 절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답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는 거라고. 모르는 건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죠? 모르는 걸 알고자 하는 욕망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at the first time, 처음엔 어때요? Philosophers also know that they being too sure. 뭐야? 너무 확실한 거 있어요. 너무 확실하다 보면 뭐 하기 쉽니? 적으세요. Overconfidence. 과신하는 거지. Can hinder the discovery of the other. 다른 것들에 대한 것을 뭐 할 수가 있다? 방해할 수가 있고요. 더 나은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방해할 수가 있대. 왜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너무 알면, 너무 안다고 하면 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거기서? 끝나는 거야. 자꾸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지. 그게 원동력이라는 거야, 철학에. 모르니까 알고 싶은 거잖아. 이미 알면 또 알고 싶어요? 그러진 않죠. 그지? 뭐 정말 그 대상에 대해 사랑에 빠지지면 모르겠지만 더 알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야, 일단 알고 나면은. 자, 철학적인 담화에서는 Participants are aware that they are things they do not know. 뭐야? 그들이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거. 밑에 comprehend 적어봅시다, 한번. 이해하거나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을. 이해가 뭐야? 여기서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ignorance지. aware가 뭐야? 인지하고 있다. 이게 위에 있는 recognition이죠. 이런 거야. 자, 다시. 자, 그래서 전통적인 학교 같은 경우, 여러분 그 뭐냐, 학교 학급 수업에 철학 있어요? 있어요. 아, 심리학이 있어? 수업 시간에 있어? 있어요. 아, 그래? 네. 아, 많이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다. 인기 많겠다, 그거. 인기 별로 없어? 저 심리학 어요. 아, 그래? 신기하네. 심리학이 과목으로 있다고? 진로와 직업하고 심리학 둘 중에 두 개 있는 거. 아, 그래? 되게 신기하다. 저 옛날부터 심리학, 철학 막 이런 것들 강의 찾아듣고 찾아다니고 가야되고 그랬어가지고. 아, 그래? 그거 열심히. 알았어. 아니, 뭐, 좋아하나 보지, 뭐. 그럴 수 있지. 자, 보자, 한번. 자, 이어가 볼게요. 어쨌든 보통 학교는 없거든,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 존재 철학이 있지 않는 그런 전통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often work with a factual question. 어떠한 실제적인, 사실적인 질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죠. They learn the specific contents listed in the curriculum. 당연히 커리큘럼에 있는 거, 등재되어 있는 거를 배울 거야, 내용을. 그래서 they are not required to solve the philosophical problem. 철학적인 문제를 철학적인 문제를 풀도록 요구받지를 않는데요. 철학적인 문제가 뭐야?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we know that awareness of 여기서 계속 뭐 인지라는 계열 단어에 뭐 aware, recognize, awareness 많이 나오거든요. 인지, 인식. 우리가 does not know, 모르는 것에 관련된 이런 인지가, 인식이 can be a good way to acquire question, 질문, knowledge, 지식을 얻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작점이 그거잖아요. 내가 모른다는 거에 대한 부분을 그게 확인하는 게 시작점이지, 항상. 이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knowledge and understanding. 그래서 지식과 이해라고 하는 것은 develop through the thinking and 생각과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걸로 발전을 한다. 그럼 어때요? 여기 뒤에 보면 요 중요한 얘기 나오거든. putting things. 뒤에 보면 문장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닌가? 편집상 잘못, 아, 맞구나.
자, putting things into words. 지금 뭐냐?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말로 발현하는 것. 이것이 things, 어떤 것들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준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분명하게 만들어준다는 거는 좀 밝혀준다 또는 일깨워준다는 표현 가능하지? 그럼 약간 계몽이라는 표현에 enlighten란 표현이 있고요. 깨닫다. 물론 여기서는 계몽되다 할 거야.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형용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illuminating이라는 표현이 있어. 그럼 illustrate고요. illuminate, 밝히다라는 뜻이야. 비추다는 뜻이야. 빛으로. light도 알겠지만 빛이 있지 여기서. 그치? 깨닫다라는 표현에서. 그래서 illuminate, 동사로 가볼까? 밝히다, illuminate, 그 다음에 계몽시키다, enlighten.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계몽시키다, 계몽하다, 그 다음에 비추다라는 표현. Therefore, 그러므로 학생들은 반드시 not be afraid of saying something. 어떤 잘못된 거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 무슨 말이야? 가능한 한 본인 모르는 것도 상관없이 얘기하라는 얘기하는 거야. 질문하라는 얘기하는 거야. 왜? 모르는 거, 아는 것부터가 철학적 질문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talking without the first being sure, 확실한 거, 그들이 맞다고 확실하는 거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 없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야? 그냥 한번 얘기해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꺼리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가능하겠지. 돌려 펴는다면 꺼리다가 영어로 뭐예요? unwilling. 그렇지. unwilling은 곧 뭐 의미예요? reluctant. 그 다음에 어떤 거에 대해 주저하다라는 표현. hesitate까지. 그렇지. 머뭇거리다. hesitate 외우기가 되게 쉬웠어요. 왜? 농구 중에 hesitation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 일본어가 템포를 변화시켜서 그래서 잠깐 멈췄다고 들어갔는데 박자를 끊어서 들어가는 그 소리 있어? 압박을 만들어서 선대 리듬을 뺏는 그런 기술인데. 그걸 헤지테이션이라고 그래요? 헤지테이션. 지체 이런 표현, 약간 움찔 이런 표현이거든, 보면은. 잘 맞네, 그러면. 자, 캐치해 보시고요. 요 내용이 같죠? 그래서 결론은 뭐야? 막 물어보란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고, 막 두려워하지 말고, 막 물어보란 얘기예요. 학습자가 초반에 듣기에 좋은 내용이기도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얘기 들을 때. 다음 질문 가봅시다. 26번째 질문. 자, 21년 9월 33번입니다. 자, 보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당연히 어떤 감정적 경험이겠죠. 자, 가장 강력한 감정적인 경험은, 아, 나오죠. Those, 어떤 거냐면, bring joy, 기쁨을 가져다 주고, 영감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the kind of love, 어떤 일종의, 그래서 사랑의 일련의 것들. That make suffering bearable. 무슨 말이냐? 고통스러운 거야. 고통이거든요. 고통을 뭐 할 수 있게? bearable.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견디다, 참다 의미가 있겠지. 되어 있고 또 뭐가 있어? 견디다. endure. tolerate. 이런 것들 다 캐치를 해보세요. 그래서 this emotional experience, 이런 감정적인 경험들은 어때요? The result of choice, 선택과 행동의 결과로 나오는 거래요. 그잖아. 그 서양에서는 그래, 일반적으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원인이라고 봐, 결과라고 봐. 그치, 결과로 봐. 나와야 돼.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감정이 든 거란 말이야. 서양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자, that result,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보면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그에 따른 경험을 하거든. 물론 이 경험은 감정적인 경험일 거란 말이야. 얘가 우리한테 그런 감정을 준다는 거야. 즉 경험이 감정을 주는 거지. 감정이 들어서 그런 경험하는 게 아니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방향을 잘 봐야 돼요. 경험을 하니까 감정이 드는 거야. 감정이 들었기 때문에 경험하는 게 아니야. 조심해야 돼, 그거는. 내용 파악을 할 때. 이게 우리말로 쓰면 분명하거든? 영어로 볼 때 좀 헷갈려요. 선택지 나올 때. 조심해야 돼. 자, 뒤에 가보시면, when
we look at happy. 우리가 happiness, 행복감에 대해서 보는 거야. Through a spiritual filter 돼서. 요거 잠깐만 잠깐 쳐봐. 여기서 필터는 뭘 의미해요? 영적인 필터래. 이게 뭘까? 그러니까 행복감을 느끼려면 감정적인 거기 때문에 논리적인 건지 아니지. 약간 정신적인 거 그런 거. 그래서 스피리추얼 표현을 썼어요. 필터는 왜 나왔어요? 걸러진다는 얘기는 판단하는 얘기지. 이게 맞냐 아니냐 그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필터 또는 뭐 렌즈 다양한 표현으로 걸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거야 이거를. 영적인 뭘 통해서 보는 거지. 우리가 행복감에 대한 거를. 그럴 때 we realize that it does not mean the absence of pain or heartache.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행복이라는 거를 먼저 정하지 않아?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걸 뭐라고 얘기해요? 불행이라 하죠. 우린 그렇게 본다고요. 행복감이 먼저 있고 먼저 우리가 이상적인 거 경험에서 나오는 거를 뭔가 보고 아예 그렇게 고통이 아무것도 없는 온전한 상태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보통 행복 표현할 때 이것도 있지만 혹시 블리스라는 혹시 알아요 이 단어? 블리스, 블레스 말고 블리스라고 해서 더 없는 행복, 지고지순한 엄청난 행복이야. 일반적으로 행복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죠. 즉 뭐야? 아무것도 힘들지 않은 상태, 온전하게. 근데 그렇게 행복한 경우가 많니? 거의 없지 않아요, 보면? 그치? 잠깐 고통이 사라지는 정도 행복은 많은데 막 엄청나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냥 행복한 상태는 쉽지가 않죠. 마약한 것도 아니고 무슨 그잖아요. 말이 안 맞는 거잖아. 자, 뒤에 가봐. Sitting with the sick and injured child. 이거 어때요? 아주 이렇게 아픈 아이와 함께 앉아 있어. 그럼 모든 부모는 get to know, 알게 된다고. Profound joy. 어떤 기쁨이 있어? That bubbles over. 뭐라고 써 있어요? When son and daughters begin to heal. 그치? 아이가 이렇게 안 아프고 치유가 되면서 이렇게 버블 오버니까 버블 오버는 그냥 거품 벅차 오르더란 표현이야. 엄청나게 끌어오르는 이 행복감에 대한 거를 볼 수 있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완벽하게 이 고통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 아닐 거란 말이야. 고통이나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행복이라 얘기하는 거냐? 뭐야? 고통이 잠시 뭐 하는 거야?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This is a simple example of how we can be flooded with happiness that becomes more intense as we contrast it with the previous suffering days. 무슨 말이냐? 여기 뒤에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간단한 예시가 뭐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압도되는지, flood란 얘기는 엄청나게 물비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뭐냐? 행복감이 밀려오는 거야. That becomes more intense. 이 행복감이 점점 더 되는 거야? 강렬해지는 거지. 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이전 고통에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고통이 커야? 그렇지. 비슷한 거지. 힘들어야 더 거기에서 오는 상대적인 행복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그런 거지. 그런 의미지. 그러니까 그런 걸 논조로 하는 거지.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기억해 둬야 돼. 이거 더비더비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고통이 많아야 그에 뒤따라 오는 대조되는 행복감도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잘 봐야 돼. 그럼 이거 어때? 이거 잘 봐야 돼. 행복이 크려면 고통을 느껴야 돼, 안 느껴야 돼? 그래.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건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래. 어? 뭔 소리야 갑자기? 시차기 맞춰 왜 나와 거기서? 자, 그래요. 예시가 독특했어. 자, 봐봐. 자, experience such as this. 이거 데모처보다 this 데모처 봐. 이거 시험 문제. 원래 문제는 이제 그 번호가 아니야. 이 번호 몇 번으로 나왔어 문제가? 30번대 아니야? 어? 그지. 근데 밑줄미 또는 찾으라고 얘기할 때 this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써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영작하고 쓸 수 있어야 돼. 고통이 커야 뭐가 크다? 돌아오는 행복이 크다는 거야. 이것에 관한 거에 대한 예시가 go into the chemical archive of the
림빅 시스템 대해서. 림빅 시스템은 뭐냐? 변연계죠. 변연계의 화학적 공장으로 또는 화학적 기록 보관소로 들어간대요. 변연계는 어디를 얘기할까? 변연계가 그렇지. 그러니까 보상회로 부분일까 봐 보면은 대부분의 이런 성취감과 이런 것들은 다 보상회로를 건들거든요, 뇌에. 예. 그래서 뇌에 있는, 뇌에 저장되는 거. 그러면 뇌에 저장인 니콜콘 모리미아까. 얘는 저장해서 스토어라고 할 수 있지만 좋은 편이 있어요. 각인된다 가능할까? 뇌에 각인된다. 새겨진다. 영어로 뭐예요? 임프린트. 그래서 뇌에 저장된다는 얘기하는 거야, 이것이. Each time you experience happiness, 네가 항상 뭘 경험할 때마다, 진정한 행복감을 경험할 때마다, the stored emotion, 그렇게 저장된 또는 이렇게 각인된 감정이 are activated when you flood with even deeper joys than you remember. 그렇지. 네가 기억한 것보다 더 깊은 즐거움으로 이렇게 넘치게 된다는 얘기 하는 거야. 네가 진정한 그 행복감을 경험할 때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것 같아? 기쁨의 감정이 증가하고 세지지. 이런 표현이면 어떤 표현이 좋겠어요? 점점 더 강화되는 거. Intensify. 점점 더 강화하니까 이 부스트 계열 단어로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거꾸로 말하면 원래 느끼는 감정만큼만 느끼는 거야? 아니야. 더 느끼는 거지. 더 심하게 느끼는 거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Your spiritual genes are 뭐예요? 여기 영적인 정신적 유전자? 이게 매치가 안 돼요. 유전자가 정신적이에요? 아니야.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어? 이렇게 계속해서 강화되고 그 강화된 걸 물려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이 in a sense your biological treasures map to joy. 네가 기쁨으로 가는 어떤 보물 지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그거를 건드렸을 때 본인의 과거의 경험에서 감정적인 경험. 근데 감정적인 경험은 그건 모름이 아까 이렇게 여기 안 나왔거든. 그렇게 볼 수 있어? 이거 어때? 기억이죠. 감정적인 경험은 결론적으로 기억을 얘기하지.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과거 경험과 기억이 떠올랐어. 경험이란 건 기억이니까. 그럼 그걸 통해서 다시 더 즐거워지는 거지.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질문 내용을 볼 때.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논조는 뭐야? 고통이 커야 그에 따른 상반된 관점에 기쁨도 크다란 얘기를 하는 거야. 확인해 보세요. 질문 혹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음 넘어가 봅시다. 한번. 자, 뒤에 가보시면. 자, interest in ideology. 우리가 ideology라는 게 이 단어거든요. 이념. 저걸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렵죠. 가치관도 포함되지. 여기 우리가 이데올로기에서는 그죠? 그런 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관심사가 아이들의 문학 작품에 있는 그런 관심사가 증가했대요. 관심사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뭘 얘기할까? 어떤 믿음으로부터 증가했대. 그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너나 나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말로 이런 말로 가능할까? 광위의 합의. 말 돌려표현했죠. 광위라는 얘기가 뭐야? 광위. 범위가 넓다는 얘기거든요. 넓은 범위의 합의. 그래서 적으세요. wide spread consensus. 이렇게 돌려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야. 넓은 범위의 어떤 합의를 얘기하는 거야. That children's literary. 자, 아이들의 문학 이런 여기서 나오는 문학 책 같은 거, 텍스트, 이런 고전 텍스트, 이런 것들이 아 culturally formative,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왔다는 거죠. And 그래서 of massive importance, 뭐야? 엄청나게 중요하대요. 중요한 교육적으로 중요하대요. 문학, 지적으로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문화적인 구성이라는 거야. 얘들아, 볼게요. 일반적으로 아이들 문학이라 하면 뭘까 싶게 보면 동화 같은 거지, 일반적으로는. 그럼 여러분, 동화에는 어떠한 이념이 들어가 있지 않아? 이념이 뭐야, 여기서? 상대,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것들이야.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의 여기서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레슨, 교훈으로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교육적이라고 했을 때 뭐까지가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요. 요즘 또 그런 게 아닌 것도 좀 많은 거냐. 재미만 위해서 하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자, 보자. 여기 뒤에 보면, perhaps 아마도 more than any one other text. 다른 어떤 텍스트보다도 특히 그것들은 반영을 한대요. 사회를 반영한대. 그들 뭐야? children literally text죠. 이거지. 이게 반영을 한다는 거야. reflect society as it wishes to be. 에서 여기를 잘 봐야 돼. as 1번, as wish to be 에서 뭐야? 됐으면. 잘 봐야 돼. 그것이 바라는 거야. 그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하길 바라는 거야. 또는 그것이 바라는 거야. 뭐냐? 아이들이 볼 거를 바라는 거야. 아이들이 이걸 좀 봤으면. 그러니까 봐봐. 본인이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걸 보는 거기 때문에 to be seen이야. 주어로 보면. 그 다음에 N 세 번째. 무의식적으로 드러냈으면 좋겠어. itself to be at least. 최소한 누구한테? 작가들한테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봐봐. 동화라고 하는 아이 문학은 의도가 있어요. 필자 입장에서 어떤 거를 좀 심어줬으면 하는 아이디어가 몇 가지가 있어. 그 교훈점이 있단 말이야. 그 교훈점으로 이제 그 아이들 같은 것들,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는 거나 그 얘기가 나오겠죠, 내용에서는. 자, 뒤에 가보면, 가볼게요. 여기서 at least to writer는 참고로 왜 나왔냐면, 이게 작가의 목적이죠. 작가의 의도인 거잖아. 작가는 아이가 이걸 읽고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어떤 걸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냐, 그지? 맞아요. 자, 그러고 뒤에 보면, clearly, 분명히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not the only socializing agent in the life of children. 야, 아이들 동화만 보면, 동화만 보고 사니? 아니야, 부모님의 어떤 앞에 해당하는 모습도 보고 여러 가지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오직 한 가지는 아니야. 심지어 미디어 사이에서도 한 가지는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지도 몰라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또는 플러스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냐고, 동화를 잘 애들이. 뭐 보긴 보더라. 우리 조카도 보니까 무슨 엉덩이 탐정? 이상한 거 있어요, 보면은. 나 맨 처음 복숭아인 줄 알았잖아, 그거 보고. 모르지, 너희 그 엉덩이 탐정? 탐정은? 아니, 모르네, 그러니까. 글쎄, 애들한테 아주 유명한 엉덩이 탐정인데 얼굴이 엉덩이에요. 난 맨 처음 복숭아인 줄 알았잖아, 계속 하고 이렇게. 제가 복숭아인 줄 알았거든, 맨 처음에. 엉덩이를 하더라.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눈이 달렸어요, 여기. 자, 그죠?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생략할게요. 봐보세요. 재밌는 것 같아. 애들 재밌게 보더라고, 조카. 자, 봐봐요. It is possible to argue.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해시가. 이해시는 뭐 얘기를 해야 돼? 바로 위에 있던 거 얘기해야 돼. 바로 위에 또 뭐 얘기해야 되는데. 바로, 사회화만 유일하게 하는 게 동화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야. 자, 볼게요. It's possible to argue for it.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날은 the influence of the book, 책의 영향력이 vastly overshadow. 별표 치세요. 자, 막대하게 퇴색해간다는 얘기거든. 퇴색하다는 얘기는 뭐야? 사라져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니까. 사라지다 계열에. 빛이 바래다에서 fade away. 아마 내가 봤을 때 농구하는 친구는 다른 걸로 알겠죠? 점차 사라지는 거를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떻게 보면 degrade. 업그레이드 반대죠? 퇴색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 급이 내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을 하면은. By the death of, 뭐야? death 동그라미. 왜 death이에요? death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influence예요. TV의 영향력보다는 줄어들죠. 요즘은 TV도 영향력 크지 않아. 뭐가 있어, TV 대신에? 유튜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건,
그렇지, 그런 거지. 자, 내일에서 사요. 그러나 중요한 거야. 상당한 어떤 정도의 상호작용, 그 미디어사의 상호작용이 있대. 이게 뭐냐면 아이들 그런 것도 되게 많아. 아이들 동화책이 그 프로그램으로 나온 것도 있고, 프로그램이 나온 게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지? 그잖아. 막 코몬 같은 경우는 원래 뭐 무슨 캐릭터를 메어보니까 이제 이게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자 뒤에 가보면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어. 그거는 아이들 거는 Many so-called children's literacy classic. 그래서 아이들의 고전이 클래식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텔레바이스 뭐야? TV화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TV판으로 나온다는 얘기 하는 거야. 아이들 때 엄청 어떤 게? 나 그건 봤어. 엉덩이 탐정 그 만화로 나오더라고 보니까 TV에서. 이런 거 보면은 그죠? 그리고 and the resultant new book editions 뭐야? 그리고 여기 뒤에 나왔던 그 결과로 나오는 이 판본이 강하게 제안을 해요. viewing 보는 것만이 보는 것이 뭐하다? 차례로 읽는 것을 향상시키다. 요 문장을 대표해 보세요. 다시 읽어서 책을 보는 그 TV 보는 거 아니야? TV를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책을 읽는 거야. 방향 잘 봐야 돼요. 방향 잘 봐야 돼요. 그쪽으로 단계가 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Similarly, 유사하게도, 비슷하게도 The some children television series for children 아이를 위한 어떤 텔레비전 시리즈가 그래서 책 형태로 출판되기도 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느낌에서는 조금 용도를 바꿔가지고 나오는 용도는 똑같죠. 쉽게 말하면 근데 좀 형태를 바꾸는 거지, 그죠? 전달의 형태를 바꾼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아까 나왔던 전달, 교훈의 전달 수단이 바뀐 거죠. 뭐에서? 책 같은 문서에서 TV로, 다시 TV에서 책으로 이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그래서 부분을 그것만 잘 캐치 한번 해보세요. 그치? 다음 질문 가볼게요. 28번입니다. 빨리 갔다 오세요. 이거 끊어서 갈 수가 없어요. 빨리 갔다 오세요. 응? 이거 안 들어가니 혹시? 확인 한번 해볼래 이거? 어? 잘 모르겠어. 잘 들어야죠. 거기까지 바람이 와? 예? 뒤에까지 바람이 와? 알았어요. 자, 이어서 봅시다 한번 그러면 천천히 나가보자. 자, the most dangerous threat to our ability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을 얘기하죠. to our ability 우리 능력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to concentrate 뭐 하는데 집중하는데 그럼 제일 중요한 나오는 요구예요. 집중이야. 집중할 때 문제가 뭐냐면 It's not that we usually our smartphone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대요. 뭐 하면서? 일하면서. 야 여기까지 하면은 쉽게 말하면 뭐야?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지. 동시에니까 동시에 쉬운 표현으로는 at the same time이지만 어려운 표현으로는 뭐가 있을까? 그렇지. Simultaneously죠. 자, 동시에 한다는 얘기고. 그럼 동시에 한다는 얘기는 조금 더 오버하면은 뭐 하는 거야? 멀티태스킹 얘기하는 거죠. 자, 하지만 that we use it to irregularly. 그걸 어떻게 불규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있다는 얘기를 해요. 자, 보자 한번. 자, by checking the our email. 우리가 이메일을 매일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Then on the computer, 컴퓨터에서 그 다음 우리의 텍스트 메시지에서 그 문자에서 그 다음에 there on the phone, 핸드폰에서도 확인을 하죠. There on the phones with no particular schedule or rhythm in mind 에서 어떤 마음의 규칙성 거기서 있던 스케줄과 particular schedule 이 뭘 얘기하는 거야? 얘가 regular를 얘기하겠죠.
근데 이게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레귤러하지 않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Our brain, 그럼 우리 뇌에 어떻게 돼요? 우리 뇌가 loses ability to effectively filter, 효과적인 필터를 사용하는 것을 발생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무분별하게 하는 거지. 무분별하게 임의로 마음대로 이렇게 계속 차면 우리가 필터를 잃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판단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잃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The solution. 그러면 앞부분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당연히 뭐하고 싶어 할 거야. 해결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문제, solution. 문제는 뭐냐? is to regulate your device. 결론적으로는 뭐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장치들 쓰지 말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regulate your device라고 하는 거야. 제한하라는 거죠. 마치 you were on the strict diet. 네가 엄격한 다이어트를 지금 하는 것처럼. 실제 다이어트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정법. When it comes to nutrition, 영양에서 보자면, 영양에 따르면 sticking to your fixed time, 고정된 시간에 먹는 거, 아침 먹는 거나 점심 먹는 거나 저녁 먹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정된 시간이지만 쉽게 말하면 정기적이겠지.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레귤러야. 레귤러를 가지고 레귤러의 명사 표현을 채울 수 있어야 돼. 규칙성, 영어로 뭡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거. 레귤러리티까지 적어도 해야 돼. 자, 그래서 all your metabolism, 너의 대사를 딱 맞출 수 있게 도와준다는 얘기를 해요. Thereby, 뭐 하면서? 그러므로 causing less hunger, 덜 배고프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먹어야 덜 배고프대요. During the in-between phase, 두 비어있는 공간에서. 비어있는 식사랑 다음 식사 사이에서 배고픔을 좀 덜 느낀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규칙적으로 먹는 게. 자, your belly, 너의 허리는 will start to rumble around this. 그래서 너의 허리 또는 배라고 하면 되거든. 배꼽시계야. 내 배꼽시계가 지금 12시 30분을 가르쳐요. 아까. 하지만 that's okay, 괜찮아. If, because that's a good time to eat lunch. 점심 먹기가 괜찮은 시간이니까. 즉 12시 반 정도가 되면 배가 원래 고파야 맞는데 점심을 먹을 거라는 걸 내가 예측하자, 뇌에서. 따라서 그렇게 많이 배가 고파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글은 무슨 글이 아니야? 다이어트 글이 아니야? 이걸 뭐에 대한 글이야? 규칙성에 대한 글이야. 오케이? 일하는 거에 대한 글이야. If something unexpected, 그렇지. 예측하지 못한 거. 얘가 irregular한 거지. 왜냐면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규칙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이 you can add a snack every now. 매일 이렇게 선액을 추가를 할 수 있어요. Then to get the fresh energy. 새로운 에너지 얻을 수 있죠. 하지만 your metabolism, 너의 대사는 will remain under control. 이제 컨트롤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먹는 시간에 먹지 않거나 다른 거 먹었으니까. 자, it's the same with our brain. 우리 뇌가 그래서 똑같은 거야. 가보자. 우리의 뇌와 함께 when you put on the media diet. 미디어 다이어트에 지금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 미디어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 뇌가 똑같이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럼 미디어 다이어트가 뭔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안 해주죠. 자, 여기 마지막으로 붙여보세요, 한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글은 다이어트에 대한 글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글은 규칙성에 대한 글이야. 정보를 철회하는 데 있어. 맨 첫 문자 다시 봐봐. 맨 첫 문자. 우리가 집중을 못하는 게 스마트폰을 어떻게 일을 레귤러 하겠어? 그렇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일에 매진하고 집중할 수가 있어? 스마트폰을 정기적으로 규칙된 정해진 시간을 사용한다면.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다이어트 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그럼 미디어 다이어트가 뭐야? 미디어를 뭐라는 얘기야? 이렇게 줄이다 조절하다는 얘기. 그러면은 저 말이 안 나왔지만 잠시 하셔야지. 레귤레이트. 규제하다는 표현. 또는 restrict. 제한하다는 거. 그래서 규제와 제한이라는 표현을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풀 때. 오케이.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9번 가볼게요, 한번.
앵커링이죠. 이거 학교에서 했니, 앵커링? 여기까지는 안 갔죠? 안 갔을 것 같은데. 근데 아니야, 순서가 다를 수도 있겠다. 내가 나가는 순서랑 학교 나가서 좀 다르지. 아, 그럴 수는 있을 거야, 맞아? 그럴 수 있을 거야. 자, 보자 한번. 앵커링 바이어스 내모쳐 보세요. 저거 용어지. 용어면 그냥 앵커링 바이어스라고 해도 돼요. 그냥 뭐 기준점 편향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앵커링 바이어스도 괜찮아. 앵커가 뭐야, 앵커가? 아, 참고로 이것도 앵커라고 하지만 다시지. 닷을 내리는 거지. 그래서 딱 그래서 픽스 고정이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뭐라고? 뭐라고? 그 다시야. 맞아요. 노틸러스가 맞아요. 그거 다시예요. 그거야. 노틸러스가 딱 해서 걸고서 끌잖아. 그래서. 그거야. 그 다시야. 그게 앵커야. 그게. 근데 우리는 요걸로 알지. 앵커. 요거 아나운서로 알지. 그렇지. 앵커. 그렇지. 알고 있지. 자, 봐요. 이것이 describe the cognitive errors. 자, 봐봐. 어쨌든 중요한 건 바이어스 자가 편견이잖아. 기본적으로 편견이니까 편견은 곧 뭘 의미해요? 에러를 의미하죠. 오류야. 또는 실수 같은 거겠지. 그리고 실수 나온 김에 하나 알아둘래? 실수를 미스테이크 말고 B로 시작하는 걸 쓸 때가 있어. 이걸 외워둬야 돼. 이거 잘 나와, 시험 문제에서. 뭐라 그럴까? 아는 단어 있어? B로 시작하는 실수. 블런더라는 단어가 돼 있어. 알아둬. 되게 중요한 단어야. 적어도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 잘라 시험 문제에서. 자, you make 네가 한 어떤 네가 이렇게 실수를 만들었다는 거야. 보자. When you tend to give more weight. 자, 더 많은 무게를 준다는 얘기는 더 집중한다는 얘기지. 뭐에 더 집중해요? To information arriving the early in the situation compared to the information arriving later. 무슨 말이냐? 정보가 오면 나중에 오는 정보가 있고 먼저 오는 정보가 있지. 그럼 보통 사람들은 뭐부터 집중을 해요? 그래, 그럼 먼저 오는 정보가 중요한 거야? 나중에 오는 정보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뒤에 오는 게 중요할 수도 있잖아. 근데 보통은 본인이 처음 본 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하나의 습관이 있어. 즉, 결론적으로 앵커링은 뭘 의미하는 거야? 오는 뭐야? 순서지. 그래서 순서라는 오더나 넘버. 또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레이러는 어떤 의미에서는 넥스트지. 다음에 오는 정보지. 그치? 근데 넥스트 대신에 너의 골 때리기 할 때 이어서, 연이어서라는 표현에 S로 시작하는 거 아는 거 있어? 그거 말고 비슷한 거. Subsequent라는 표현이 있어. 얘가 넥스트를 대체할 만하거든? 이거 나오면 애들 못 고르더라고. 얘 고르면 아는데. 조심해야 돼. Subsequent. 똑같은 뜻이야. 넥스트가. 이어서, 연이어서라는 뜻이거든? 다음이니까. 자, 그래 뒤에 가보면 compare to the information 어떤 정보 얘기했을 거죠? regardless of 이게 중요한 거야. 상대적인 어떤 그런 질, 이 정보의 중요한 질이나 아니면 relevance of the initial 초창기 정보의 연관성에 대한 거랑 비교했을 때 그거랑은 관계가 없는 거야. 오로지 뭐야? 순서야. 자, 뒤에 가보시면 그럼 이거가 앵커링 바이어스 설명을 했으면 조금 더 설명을 깊게 하든지 아니면 해결책을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죠? 이 앵커링 바이어스에 대해서. 보자. Whatever data, 어떤 데이터가 나타났든 너한테 첫 번째 나타났든 얘기하는 거야. When you start to look at the situation, 그 상황에 대해서 네가 첫 번째로 본 어느 데이터든지 can form the anchor. 이게 앵커인 거야. 얘가 하나의 뭐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지. 얘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보인 거기 때문에 우리 초창기란 표현 가능하지. 그치? 영어로 뭐야? I로 시작하는 거. 그렇지. 이니셜이란 표현 적어 봐. 이니셜이 초창기. 처음에 이렇게 오는 거 정보니까. 자, and it becomes significantly more challenging. 더 어렵고 힘들어진대요. demanding. 똑같은 뜻이야. difficult를 대체할 수 있어요. 더 어렵다는 얘기지. 뭐냐? to alter your mental course. 너의 어떤 지적인 어떤 정신적인 이런 부분들을 바꾸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away from this anchor. 이 앵커 바깥으로, 이 앵커 벗어나서. 뭐보다 logically should be. 그게 논리적으로 나왔을 때 내용상 그 논리적으로 우리가 보고 그런 것보다
논리적으로 그래야 하는 것보다 상당히 더 어려워. 논리적으로 보면 바꿔야 되거든. 근데 안 바꿔요. 너희도 그래. 첫 번째 선택과 두 번째 선택 중에서 너희 첫 번째 선택 보도록 일반적으로. 그럼 그거 잘 바꿔 안 바꿔. 다음에 기회가 줄 때 선택 바꿔 안 바꿔. 안 바꾸지. 처음 고른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편견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앵커가 됐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이해됐어? 그러니까 앵커링 바이어스야. 그래서 오케이. 뒤에 가보시면 내용 다 이해가고 있어? 바로 물어. 바로 질문해서 돼. 클래식 이그제플. 이거에 고전적 예시가 있어요. 앵커링 바이어스. 이 글은 앵커링 바이어스만 계속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게 뭐냐? 바로 바이어스 인 더 이머전시 메디슨. 이런 응급약과 관련된 거에 대한 고전적인 앵커링 바이어스의 고전 예시가 뭐냐면 바로 트라이지 바이어스예요. 밑을 쳐보세요. 부상자 분류. 트라이즈가 부상, 부상자 관련된 편견이거든요. 뭐냐? 봐봐. Where, whatever the first impression you develop. 네가 만든, 네가 인상 깊게 본 첫 번째 그 첫인상이 어떤지 또는 그것에 대해서 주어진 게 어떤 것인지 봤을 때 about the patient, 환자에 대해서 그것이 tend to influence all subsequent. 붙여주세요. 나왔잖아. 이후에 제공되는, 이후에 그 프로바이더, seeing the patient, 환자를 보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끼친대요. 첫인상이, 즉 처음 어떻게 이 환자를 진찰했냐에 따라서 다음 해가 달라진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어떤 얘기인지. 이 말이 좀 어렵다. 보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Imagine two patients, 두 명의 환자가 있거든요. Present for the emergency care. 어떤 응급상황을 지금 요구하는 거야. 돌봄을. With aching chest pain. 턱이 아픈 사람이에요. That occasionally extended down to the chest.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가는 거야? 가슴 쪽으로 가는 거야. 턱에서 통증이 시작되다가 이제 가슴 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아래로 퍼지는 턱 환자를 보는 거야. 봅시다. Difference. 자, Difference 잠깐 밑줄 한번 칠게요. 저건 밑줄 칠 만한 게 없는데 얘들아 이거 알아둬야 돼. 기본적으로 다른 거니까 불일치지. 여기에는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불일치 중에 뭐가 있냐면 불일치였을 때 마이너스가 있고 일치였을 때 플러스 있는 경우가 있어. 무슨 말이냐? 원래 맞아야 돼. 근데 안 맞아. 그래서 나빠. 이런 경우 되게 많지. 불일치 중에서는. 그럼 그렇게 불일치는 좀 다른 단어가 달라. 그 단어는 자 가르쳐봐. 원래 일치해야 좋. 여긴 참고로 그러니까 해당 안 되는 단어일 수 있어.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근데 선생님이 일부러 너의 골탕 먹으려고 내거든요. 뭘냐면 너 처음 봤을 거야. 본 적 있을 거다. 디스크리판스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 알아만 두세요. 이거는 딱 맞지는 상황상 맞지는 않아. 근데 일부러 골탕 먹으려고 막 내기도 하거든 선생님께서. 디스크리판스 뭡니까? 불일치야. 그러니까 일치 똑같이 불일치한데 일치해야 하는데 불일치하지 않는 걸 불일치 우리가 디스크리판스라 그래. 디스크리판스 안 그렇고 알아두세요. 자, how the intakes 어떻게 그 intakes provider 여기에 나왔던 지금 제공자들이 라벨러 차트 이 초기에 지금 이 환자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응급처치에서 이 사람들이 차트를 어떻게 지금 표시하냐에 따라서 불일치야. 무슨 말이냐? Jaw pain vs chest pain. 무슨 말이냐? 뻗어나가는 방사통이거든. 근데 심장에서 그러니까 가슴에서 아파서 턱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턱이 아파가지고 심장으로 뻗어나가는 경우가 있지. 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chest pain이냐 또는 어쨌든 보고를 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아픈 걸 보고하는 사람이 심장이 가슴이 아파요라고 얘기하는 거라 턱이 아파요랑 얘기하는 것 중에서 달라지지 두 개가. 뭘 먼저 얘기하든 둘 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크리에이트 앵커, 앵커를 만들어서 might result in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how the patient 어떻게 환자가 치료받았는지 다르단 말이야. 예를 들어보자고. 속이 안 좋아요. 그리고 가슴이 갑갑해요. 그 병원에 갔어. 심근경색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불편한 거랑 심장이 불편한 거랑 두 개를 구분을 못해요 환자들은. 울렁거리니까 일단 좀 이상하고 몸이 몸은 토하고 그러단 말이야. 근데 뭔지 알지?
가슴이 답답해요. 그 다음에 속이 아파요라고 말하는 거랑 속이 아파요. 그리고 가슴도 답답해요라고 말하는 거랑 두 개가 차이가 있다는 거야. 왜? 의사들은 판단할 때 똑같아. 사람이니까. 뭐가 작용해? 앵커링 바이어스가 작용하지. 먼저 말한 거에 대해서 더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꽂힌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병원에 갈 때는 주증상을 먼저 말하셔야 돼요. 주증상이 더 중요해요. 주증상이. 제일 먼저 나한테 딱 아픈 게 뭔가를 보고 느껴야 되거든요. 봅시다. 질문. 이거 질문 혹시 있어? 없어요? 저 브릿지. 브릿지. 원래 일치하지 않은 게 브릿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일치해야 좋은 건데 불일치한 경우가 있어요. 예시 하나 들어볼까? 불일치가 원래 그거 아니에요? 아니, 내 말은 일치가 무조건 좋은 거고 불일치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닌가? 이게 나쁘다고 정하고 그러면 디스크리판스가 항상 맞는 거지. 네, 그러면. 근데 이 경우도 다른다고 할 수 있지만 불일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잖아. 두 환자가 불일치한 거니까. 그럼 두 환자가 맞는 게 딱 맞는 게 좋은 거야, 그러면? 둘 다?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쓸 수 없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단서를 붙이는 거잖아. 원래 일치해야 좋은 것들, 딱 맞아야 좋은 것들인데 그 맞는 게 맞지 않다는 느낌의 뉘앙스인 디퍼런스, 다름은 그때는 디스크리펀시라는 표현도 쓴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중립어기. 네,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딱 맞아야, 그렇지, 맞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맞는 경우는. 오케이. 그래서 이만큼 안 내. 근데 선생님이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선택지는 막 낼 수가 있잖아. 그럴까봐 학생 가르쳐주는 거 혹시 모를까봐. 답이란 얘기가 아니라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 봅시다, 한번. 알았어. 너무 추워하구나. 자, 지금 순수하게 내용만 집중해야 돼. 내용 말고 딴 거 집중하면 너무 피곤해지고 내용만 집중하세요. 어법은 나중에 많이 할 거니까 지금 내용만 일단 먼저 한번 봐봐. 일단. 자, 오케이. 다 뒤에 볼게요. 이것도 왜 이렇게 길이가 길어? 그죠? 자, 보자 한번. 이게 한 문장이야, 참고로. 한 문장이야. 야, 외우면 빡빡하겠다. 그죠? 자, 보자. 못 외우지, 그러니까. 자, 보자 한번. 자, we might think that.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Our gut instinct. 이게 중요하죠. Gut instinct가 뭡니까? 겉이 뜻이 뭐야? 겉. 겉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원래 뜻이 뭐라고 했어, 겉? 첫 번째, 내장이에요. fish 겉 하면 내장이야. 그리고 겉이라고 했을 때 이게 나와요. 이게 어떻게 나오지? 내장이 있으면 용기가 있어요? 간땡이인가 배밖에 부으면 되던가? 그런 냄인가? 그러니까 내 속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뜻이 이거예요. 직관. 그래서 gut feeling 하면 내장의 느낌이 아니고요. 직감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적으세요. intuition. 근데 이 연마 보면 그런데 아마 인스팅트니까 모르겠어. 인스팅트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아. 본능이니까. 그죠? 자, 이런 내부의 본능이 is just inner feeling. 내적인 느낌이래요. 이게 뭡니까? 그 비밀스러운 내부의 목소리래요. 이게 뭐지? 어쨌든 중요한 건 내부란 얘기인데 본능과 가까운 거죠. But in fact, it is shaped by the perception of the something visible. 라고 넣었어요.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어떤,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의한 인식에 의해서 형성돼. 예를 들면 뭘까? 얼굴에 있는 표현들. 그 다음에 visual inconstancy. 시각적으로 불일치하는 거지. 근데 그게 subfleeting.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우리가 심지어 인지하지 못한 거야. 봤다고 잘라볼게요. 잘 봐야 돼. 원래 직감이라고 하는 건 보고 아는 거야? 바로 아는 거야? 바로 아는 거지, 직감은. 그죠? 근데 내가 본 거에 의해서 직감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우리 봤지? 직감은 안 본 거지. 그럼 봤는데 왜 안 봤다 그래? 너무 빨라서. 그렇지. 너무 빨라서. 빨라서 우리가 뭐가 안 된 거야, 그것에? 인지가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 봤어도 못 본 거야. 이 말 이해가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봤다는 얘기는 감지는 했어. 인지를 못 하는 거야, 근데. 영어는 되게 분리해준다. 센세이션과 그러니까 센스와 퍼시브와 리코나이즈를 분리해줘, 영어는 다 그거를. 여기서 리코나이즈가 안 된 거야. 그럼 너희 모르는 거라고 해. 생각해봐. 너희 그렇잖아. 수학 문제 같은 경우
참 웃겨. 숫자만 바꿔도 욱인데요. 선생님, 저는 이 문제 본 적도 없어요. 거짓말쟁이. 그쵸? 몇 번이나 봤는데, 봤으면 뭐예요? 뭐가 안 된 거야? 인지가 안 된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말, 여기 해결돼, 익힌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지만 실제는 얘란 얘기지. 그거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이게 예시가 될지 모르겠는데. 너희 꿈 꾸죠? 꿈 안 꿔, 최근에? 아, 힘드니, 혹시, 이거 사는 게? 꿈 안 꿔요? 꿈 꿀 때 너희 꿈을 어떻게 꿈꿨다는 걸 인지해? 봤니? 눈을 감는데 어떻게 봐요? 아, 안 꿔, 안 꿔, 진짜? 꿈 안 꿔? 아, 그래? 너 감자 또 마침이니? 피곤하니 혹시? 아, 피곤하니 요즘? 아, 그래? 알았어. 아니 근데 꿈 안 꿔본 적은 없잖아. 진짜? 야, 너 대박이다. 나 처음 봤어. 진짜 꿈 한 번 안 꿔봤어? 어,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수면 사이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 맞는데 내 말은 딱 일어났을 때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 없어 그러면? 영상이나 이런 게? 아, 그래? 그래? 내 특이한가? 난 자주 기억하는데. 자, 어쨌든. 근데 꿈을 꾸는 거는 보는 건 맞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꿈을 꾸는 게 보는 거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이미지가 돼. 아니, 실험으로 나오는 게 나중에 옛날에 그 수학 여행 가면 친구 자는 거 구경하거나 이런 거 해본 적 없냐 혹시? 먼저 자면 이제 능력 당하지. 나만 그래서 이제 혼자 자면 먼저 이제 구경한단 말이야. 구경하면 재밌는 게 있어. 눈은 감거든. 알지? 눈 감은 거. 안 돼, 꺾을 필요도 없어. 왜 꺾어봐? 그걸 자고 있는데, 그걸 자고 있는데 왜 그러니? 왜 깨우니, 애를? 자, 그러고 안 깨니, 걔가? 신기하다. 가는데, 눈 꺼풀 위로 눈알이 움직이는 게 보여. 본 적 있어요? 이거 되게 신기해. 움직여! 어떻게? 급격스럽게 눈이 움직이거든. 그래, 램수면이야, 그니까. 램수면 단계에서 본다는 거야. 보니까 눈이 움직이겠지. 근데 진짜 이상한 거야. 눈 감은데 어떻게 봐요? 물어볼게요. 꿈꾸는 거는 떠올리는 건가? 어떻게 보면? 그럼 내 말은 한 번도 보지도 않은 거 어떻게 떠올리지? 라는 거야. 진짜 안 봤을까? 아니면 봤는데 모르는 걸까? 봤는데 모르는 걸 가능성, 그지? 그럼 봤는데 모르는 경우 우리 뭐라 그래요? 그건 의식에 있지 않고 뭐라 그래? 그래서 이 부분 있지. 이걸 전체를 관장할 때 unconscious라는 표현이 되게 나올만 해요. 그치? 그건 캐치를 해둬야 돼. 이 의미 뭔지 알겠죠? 분명히 본인이 gut feeling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봤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뒤에 가봐요. 이제 이어가볼게. 이거 첫 줄에 길어서 선생님 얘기를 했어.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서 그래. 심리학자가 지금 생략을 하고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오브 디스 모먼트, 이 순간을 비주얼 매칭 게임이다라고 또 용어를 또 얘기했어. 그래서 그럼 비주얼 매칭 게임인데 여기서 매칭이라는 표현이 포인트예요. 시각적으로 본 거를 본인의 마음과 맞추는 걸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을 하면, 자, so a stressed, rushed or tired person. 너 얘기하는 거 아니냐?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서두르고요. 그 다음에 지친, exhausted. 아, 이 단어도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남학생들이 게임하면서 많이 아는 단어더라고 보니까. 익저라고 하잖아, 나 이쁘면 줄여서. 안 그래? 아, 너 익저라는 표현 안 쓰니? 근데 탈진하고 쓰니? 익저예요, 익저. 그게. exhaustion. 이런 학생, 사람들이 is more likely to resort to the visual matching. 이런 비주얼 매칭에 더 의존을 한다는 거야. 근데 물음표야. 왜 물음표야? 아직 비주얼 매칭이 뭔지 자세히 얘기는 안 했어요. 뭔지 알지? 그치, 해봐. 아직 비주얼 뭔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아마 좀 어려울 거야. 왜냐면 이걸 비주얼 매칭 안 나와요. 뭔지 정확하게. When they see the situation in front of them. 그들 앞에서 어떤 상황을 지금 봤을 때 they quickly match it to the sea of the past experience stores in the mental knowledge bank and in the 자, sea 동그라미, bank 동그라미. 진짜 바다랑 진짜 은행이야? 비유적인 거잖아. 무슨 말이야? 내가 어떤 상황을 봤어. 그러면 내가 빨리 그것을 과거의 경험에 보관되어 있는 바다에 매치시켜본대. 뭐야? 이거 내가 그때 했던 이렇게 들어 떠올리는 거야. 그리고
멘탈 이미지 뱅크, 그런 다음에 based on a match, 그 맞추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they assign meaning to the information in front of them. 그것들 앞에 있는 그 기초의 자신 앞에 있는 정보의 의미를 부여한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것을 보고 뭔가 직감적으로 떠올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과거 경험의 어디 내가 모르는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무언가에 내가 맞춰서 결론을 짓는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잖아. 과거 경험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 우리가 판단하는데. 그잖아. 아무리 직감이 하더라도 내가 직감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직감이 아닌 거야. 라는 얘기하는 거야. 이해 됐어 이거? 이거 이해하셔야 돼, 그래? 자, 뒤에 가보면 The brain, 뇌가 then 그런 다음에 send a signal, 신호를 보내요. To the gut, 뭐에다가? 내장에다가? 아니, 내장 맞아요. 해석하면 진짜 내장이 맞아요. 창자로 보내요. 그리고 which has many hundred of, 뭐야? 그 nerve cell, 그 수백 개의 수많은 이 신경세포로 가지고 진짜 장기가 아는 거야. 뭔지 알지? 내가 알았지? 그럼 이 안다는 정보를 신경을 통해서 내 내장에 보내는 거야. 왜 그런 게 있거든. 뭐가 움찔하고 뭐가 전율이 짜릿하게 오는 느낌 온 적 있어? 진짜 그거다. 아 이거 딱 그거네라고 느꼈을 때 그때 있는 게 gut feeling이거든? 진짜 gut feeling이야. 그 안다는 느낌이 창자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세포로 타고. 그래서 so the visceral feelings we get in the pit of our stomach. 아 이걸 아주 느껴보지 않아가지고 설명을 못하겠어. 그래서 비스럴이면은 지금 뱃속에 있는 느낌이거든. 뼛속까지 느낌이거든. 우리가 지금 우리의 뱃속에서 있는 것에 대한 딱 그 느낌과 그리고 butterflies we feels a result. 야 참고로 보면은. 이건 잘 봐야 돼. 갑자기 버터플라이에서 물음표 두 개 보세요. Butterfly in the stomach 뜻이 뭐야? 직역하면 이거 뭐예요? 뱃속에 나비 있어. 뭐 사우정이야? 아 사우정 나방. 사우정 나방이냐? 나비가 아니라 잠깐 사우정 아니야? 뭐야? 야 뱃속에 나비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 속이 더부룩 말까? 속이 부글부글 될 때 butterflies in the stomach이라는 표현을 써요. 속이 안 좋은 거야 쉽게 말하면. 속이 안 좋은 것을 느끼는 거나 아니면 fit of the stomach 뭐냐 뱃속에서 뭔가 본능적으로 얻는 이런 느낌들 있지. 이런 것은 다 뭐냐 결론적으로 인지처리 결과래. 잘 봐야 돼. 인지처리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직감이야 직감이 아니야? 그렇지. 우리가 직감이라고 느끼는 것이 실제는 직감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심플한 거거든. 그치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나온 the fit of our stomach이나 아니면 the butterflies we feel 이런 거는 우리가 느끼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뭐가 움찔하죠. 뭔가 뱃속에서 어이구 맞는데 이러면서 몸이 온몸에서 느낀다고. 진짜 직감을 느낄 때 어떻게 표현해도 잘 모르겠어. 이게 감각이라서. 아 그거 좀 조금 달라. 뭔가 딱 꽂혔을 때 이거 진짜 저거 딱 아니야 했을 때 뭔가 속 올라와요. 이게 뱃속에서 뭐가 깊숙이 막 올라온 느낌이 있어. 어 진짜 저건데 이런 아 딱 이거 아니야 이렇게 딱 느꼈을 때 뭔가 딱 전율이 느껴지는 거. 그걸 얘는 이제 그거를 겉필링이라 하거든요. 근데 실제 그게 진짜 겉필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확인해 보시고요. 두 질문만 더 하면 돼요. 빨리 스피드 내봅시다 한번. 에어컨 좀 켜자. 더워 죽겠다. 뭐라고? 하나만 하면 돼? 왜 하나야? 두 개가 아니라? 어? 잠깐만요. 아, 31번까지? 오케이, 알았어. 아, 이게 마지막 질문이니? 아, 더 없어요? 원래 더 없어요? 이상하다. 아, 하나 더 있어요. 아, 그지. 그거 하나 더 아까 한 것 같아. 그거 선생님이. 맞아. 아, 떨어 넣어 중에 있어? 하나 더? 뭐지, 그거? 이따 확인해볼게요. 이따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한번 더 점검 한번 해보자, 좀 쉬었다가. 야, 지금까지 나간 거 내용은 잘 기억나니? 내용은, 순수하게 내용만. 오케이? 화요일에 확인해보면 되겠지? 잘 알고 있는지. 자, there are pervasive ideas. 자, pervasive 밑줄, 어렵다. 뭐예요? 그렇지, widespread. 널리 퍼진 아이디어가 있어, 서양 문화가. 뭐냐면, that humans are essentially rational. 인간은 이성적이며, 그 다음에 능숙하고, sorting, 능숙하게 sorting fact. 사실을 구분하는 거야. 뭐로부터?
픽션, 만들어낸 허구로부터. 그만큼 인간이 뭐하다는 얘기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하다고 생각해. 이제 지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해.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냐. Timeless Truth About the World. 세계에서 Timeless가 뭘까? 동서고금 말로 하고, 그렇게 되겠죠. 이거 시간이 없는가. 그러니까 시간이 없이 서양 동양을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의 여기 뭐 이터널, 그러니까 뭐 진정한으로 요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정한 영원한 영속의 어떠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죠? 이거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에러거스 오만하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표현을 해요. 자, 뒤에 봅시다. This line, 이런 사고방식, line of thinking, 이러한 사고방식은 holding that human follow the rules of logic. 인간은 어떤 논리적인 규칙을 따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다음 가능성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며, 그 다음 세 번째, make a decision,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해? World that are perfectly informed. 자,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완벽하게 능수능락하게 어떻게 정보를 잘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건 사실 개소리죠. 이랬으면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겠어? 안 그래? 그잖아요. 이랬으면 그랬겠니? 그러니까 아니야.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인간은 인간 자체를 너무 좋게 판단을 해요. 그런 경향이 되게 커요. Conversely, 이제 나올만 하죠. 반대로 failure to make effective, 효과적이고 잘 정돈된 이런 결론적인 것을 실패. 하는 거야. 이런 실패하게 결정되는 것에 대한 이런 실패는 종종 attribute to failure. 어떤 실패로 봐? 인간의 리즈닝의 실패로 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인간이 잘 판단을 못했어. 그럼 이거 실패한 거지. 그럼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은 뭐로 보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간 탓으로, 인간의 논리에 대한 부족의 탓으로 본다는 얘기야. 너 실패했어? 너 잘못 판단했어? 너 논리적이지 않았구나. 이렇게 본다는 얘기야. 그런데 From the psychology disorder. 뭐야, 이게 그래서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이나 또는 여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런 부정적인 것들. 즉, 여기 나왔던 심리적인 장애라든지 인지적인 편견으로부터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종종.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긴 한 거야. 인간은 어떤 존재로 보는 거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존재. 그러나 편견과 선입견 같은 거 또는 여기 나왔던 어떤 심적인 장애 이런 것 등으로 판단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 존재로 본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컨버스라고 썼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뒤에 보자. 이런 픽처, 이런 상황에서 whether we succeed or fail, 우리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하는 것은 turn out to be a memorable, whether individual, 그 개인이 이성적이고 지적인 것인가 아닌가에 의한 문제로 간다는 거야. 그죠? 인간은 이렇게 정의 내리니까. 인간은 어떻게 이지적이라고 하지? 너 이지적이라는 표현 들어봤어? 이지적이다? 몰라요? 이성적이다. 맞아, 맞아. 근데 애들은 이지적 하면은 이거 생각을 해요. 미치겠어. 아, 진짜. 쉽단 얘기야? 날 쉽게 봐? 그럼 기분 나빠해요. 이지적이다 그러면 뭐 무식한 것들이. 그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그러면 안 돼. 무식한 선생님들 그러면 진짜. 진짜 그럼 진짜 이지. 아니 왜 그 몰라? 이거 하도 국어책을 잘 안 읽으니까 이런 것들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의외로. 오히려 이게 좀 딸려서. 그거 있잖아. 금일. 금일. 금일까지 있는 듯이. 그치 금일. 자, 이런 것들. 오케이. 자, 너무 내줄 때까지 뻔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건 이걸로 끝낸다. 신기하게. 그러니까 인간을 그렇게 보는 경향성이야. 그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and so, 그래서, if we want to achieve a better outcome,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 그럼 true belief, 뭐야? 더 어떤 진실한 어떤 이런 믿음들을 또는 더 나은 결정을. 그럼 우리는 뭐야 할 필요가 있어? Focus on improving individual human listening. 뭐 그리 이래요. 그치? 그러니까 뒤집질 않아. 한 번도 안 뒤집어요. 이거 컨버슬리가 나왔지만 그걸 안 뒤집은 거야. 똑같은 얘 입장이야. 인간은 어떤 존재다? 지고지순한 논리적인 존재다.
전혀 감정 배제돼 있죠. 근데 실제 그 글이 더 많아. 인간의 선택은 감정적인 게 훨씬 더 많아요. 글 자체는. 캐치해 보시는데 얘는 정말 정반대로만 쓰인 글이야. 35번 문제였으니까 원래 문제가 아마 순서 문제였을 가능성이 커요. 문제가. 그 문제 아니면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해 봅시다.